그리고 이번에는 드럼 연습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선생님께 배우면 좋잖아요, 그쵸? 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롤랜드 전자드럼 구입하시면 항상 만나실 수 있습니다. 롤랜드 선생님, 전자 선생님, AI 선생님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 개 버튼 중에 첫 번째 약간 선생님 같이 생긴 분 있죠? 이분이 바로 코치 기능이라고 해서 코치님이 여기 계십니다. 버튼 눌러볼게요. 네, 자 코치가 나왔고 엔터 해볼까요? 라고 하는데 타임 체크는 뭐냐? 용훈아 너의 타임이 좋은지 한번 체크해보자. 용훈아 네가 드럼 치는 게 템포에 잘 맞는지 한번 체크해볼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 시간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누르고 레디가 나올 겁니다. 레디는 준비죠? 준비하고 있다가 시작되면 하는 겁니다. 둘, 시작! 굿이라고 나오죠? 저 타임이 좋은가 봐요. 스코어 73점 별로 안 좋은가 본데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레디는 주로 한 마디. 그러니까 한 마디라는 것은 시작!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코치 기능은 한번 재밌게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능이 근데 되게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그런 어떤 타임 흐름, 그러니까 타임 키핑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드러머들이.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코치 기능에서 또 아주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드러머들이 타임 키핑을 진짜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메트로놈을 계속 들으면서 연습하는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이 얘기 들으시는 초보자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어요. 메트로놈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네, 메트로놈을 듣는 게 마냥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내 안에 타임의 흐름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트로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롤랜드 전자드럼에는 그런 기능까지 있어요. 메트로놈을 방금 보여드렸죠? 하지만 메트로놈이 나오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때 연주를 제가 하는데 그때 메트로놈이 없어졌을 때 제가 막 연주를 하고 있으면 빨라지고 느려질 수 있잖아요. 타임키핑이 불안정하면. 네,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아주 놀라운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 코치 선생님 불러볼게요. 코치 선생님 나와주시고 여기에서 약간 타임체크였지만 한 칸 옮기면 quiet count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말 그대로 카운트야 조용해져라. 잠깐 조용해지겠다는 뜻입니다. 엔터 눌러볼게요.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 잘 세세요. 없어졌죠? 스코어 100점. 다시. 또 준비하래요. 없어졌어. 73점. 좀 느려졌나? 다시 레디. 100점. 완벽했나봐요. 또 100점. 또 100점. 네. 저는 프로 연주자이지만 너무 놀라운 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드러머들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임 연습하려면 타임 기계에 메트로놈 틀어놓고 연습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드러머들 중에서도 전문적으로 연주를 하시는 분들만 알고 있는 메트로놈을 계속 틀고 연습하는 것보다는 가끔씩 꺼지는 어떤 기능이 있다면 그게 아주 최고의 타임키핑 연습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잠깐 한 20초 쳤는데도 되게 좋은 연습 기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거 꼭 추천드립니다. 이번엔 코치 기능의 세 번째 기능. 아주 재밌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아까 했던 타임키핑 연습이랑 좀 별개예요. 좀 재밌게 연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손 같은 걸 단련할 때 그냥 막 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드럼, 롤랜드 전자드럼 TD07에는 점점 템포를 빨리 올려주는 메트로놈 기능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틀어놓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가 점점 올라가니까 그걸 맞추려면 계속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손을 자연스럽게 근력을 단련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치 기능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아까 타임 체크도 했고 quiet count를 했죠. 세 번째 auto up down, 말 그대로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간다 라는 겁니다. 엔터 누르고 또 스타트, 엔터. 지금 80에서 시작되나봐요. 해볼게요. 점점 올라가죠. 1 올라갔어. 또 올라간다. 계속 올라가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죠. 저 기분이 이상해요. 이런 매트는 처음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네, 점점 올라갑니다. 여기에 맥스 260이라고 돼 있죠? 260까지 올라가나 봐요. 네,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빨라졌어. 벌써 123까지 올라갔습니다. 130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능이 있죠? 정말로 손이 단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거짓말이 아니고 이거 잠깐만 따라가 볼까요? 계속 올라가네요. 160 넘었습니다. 170이 넘었어.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190 넘나요? 190. 200이 넘었어요. 네, 지금 템포가 계속 올라갔죠? 네, 이런 식으로 단련을 하실 수가 있는 엄청난 기능이라고, 저 지금 땀이 나가지고요. 네,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코치 기능의 마지막 네 번째 기능, 이것도 너무 유용한 기능입니다. 우리 드러머들이 연주를 할 때 언제 가장 헷갈리죠? 연주를 하다가 다른 연음으로 연주를 할 때, 지금 들으셨어요? 다시. 지금은 4연음입니다. 1, 2, 3, 4,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1, 2, 1, 2, 3, 4, 1, 2, 3, 4, 1, 2, 3, 1, 2, 3,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1, 2, 1, 2, 3,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연음이 바뀔 때 그냥 제가 우리가 원래 항상 익숙했던 4개짜리 많이 아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연음들이 있죠. 우리가 음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참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도 메트로놈을 4분음표로 틀고 3개로 쪼겠다 5개로 쪼겠다 뭐 이런 연습을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롤랜드 전자드럼에는 그 기능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연습시켜 줄 수 있는 코치 기능, 역시나 우리 선생님 버튼 클릭 하신 다음에 아까 처음부터 타임 체크, 콰이어트 카운트, 오토 업다운 다 했죠. 네 번째 체인지 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엔터를 누르시면 또 스타트 할까요? 라고 나오죠. 엔터. 나 준비하라고 합니다. 네, 지금 4분음표에서 화살표가 한번 나왔죠. 8분음표. 네, 8분표로 나왔어요. 3연음. 4연음. 3연. 2연음. 1연음. 그쵸, 되게 어렵죠? 또 4분표로 바뀔 건 뭐예요? 8분표. 3연음. 방금 말씀드렸던 연음을 바꾸는 연습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네 번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